남구보건소에 가면 칫솔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칫솔 교환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구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2015년 62.4%에서 점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칫솔질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개인별 칫솔을 배부하는 칫솔 교환데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간 건강 관련 교육은 주로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귀담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하는 칫솔질이지만 몰랐거나 대충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칫솔질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칫솔질 하실 때 칫솔을 옆으로 닦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닦게 되면은 이제 치아와 그리고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닦는 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요. 2주일째 진행되고 있는 칫솔 교환 대회에는 하루 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는 2,000명을 대상으로 구간 건강 교육을 하고 칫솔을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 그 칫솔질을 가르치려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선생님께서 애들에게 칫솔질을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니까 더 애들이 쉽게 배우고 또 따라도 해보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구보건소의 칫솔 교환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